안녕하세요. 자, 임상 심리사 2급 심리학 개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OT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심리학 공부를 하기 전에 도대체 심리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행동, 그리고 행동과 관련된 생리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한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대부분 개인에 국한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장 큰 과제는 우리의 행동을 얼마만큼 잘 관찰하느냐, 정확하게 관찰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리학의 영역은 행동과 정신 과정의 규칙적 유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행동을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의 요인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심리학은 한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로 구성된 행동과 정신 체계를 다양한 관점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심리학을 공부할 것인가 그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공부하기 전에 심리학이 무엇인가 정의를 좀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심리학에 대해서 정의와 개념 같은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한 심리학을 다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다양한 관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 관점으로 심리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은 크게 기초 심리학이 있고 응용 심리학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거는 대부분 다 기초 심리학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발달 심리학, 성격 심리학, 학습 심리학, 인지 심리학, 그리고 사회 심리학, 뭐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공부할 이번에 심리학의 학문들은 기초 심리학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은요, 발달 심리학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죽잖아요. 그 과정 중에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를 하는데, 이것의 변화를 발달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변화의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태어나면 신체가 변하죠. 또 우리의 인지가 변하죠. 사회적인 관계가 변하죠. 뭐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언어가 변하고, 뭐 사회성, 도덕성이 변하고, 이런 모든 발달이라고 하는 특성이 포함되어진 것을 다루는 것을 발달 심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발달 심리학 하면 굉장히 아동이 국한되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발달이라는 것이 전 인간의 생애를 다 다룬다. 그래서 생애 발달 심리학이라고 이제 많이 개념이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건데요. 성격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성격의 정의 및 특성, 그리고 이제 성격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 이론을 중점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이 과정들을 좀 보시면서, 아,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정의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발달이 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이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단한 심리 검사를 소개를 할 건데, 사실 이 심리 검사는 심리 파트에게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습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학습 심리학은 이제 그것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난 후에 크게 세 가지를 볼 거예요. 고전적 조건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사회 인지 학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거기에 따른 기법들이나 그것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실 뭐 강화 소거, 뭐 여러 가지 뭐 강화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 심리학에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지 심리학인데요. 인지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신경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생리 심리학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다룰 것은 기억 과정, 망각 이런 부분들을 다룰 건데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파트의 지각이나 정서적인 부분도 함께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사회심리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간의 행동이 단순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인간 자체로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 행동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다양한 현상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인상현성 및 귀인 이론과 사회인지 태도 및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본 거는요, 성격, 그 다음에 발달, 학습, 인지, 사회, 이런 것들을 기초 심리학이라고 하면서 지금 저희 심리학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학의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연구의 측정이나 자료 수집 방법, 그리고 표본 조사, 연구 설계, 관찰, 실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좀 나누어서 심리학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잘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